이제 트위치 여자 스트리머 목소리 이상의 월드컵 진행을 할 건데 지인이라서 좋아해서 사심이 있어서 이런 거 다 빼고 정말 목소리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겠습니다. 자, 64강부터 바로 시작됐으네. 3308까지 두 분이 남았는데 두 분 하니까 두부가 생각났고 두 분은 네모나다는 게 생각나서 두 분은 네모. 무슨 애교지? 이게 대체 뭐지? 되게 혼란스럽다. 약간 의식의 흐름 기법 애교 같은 건가? 아이 뭐지, 마지막에 존나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저 톤은? 귀여우시네요. 저는 소량님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넘치네. 네모. 아, 그래도 캐릭터 바뀐 거 보니까 최신 클립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자상한 사람 좋아합니다. 그래? 원정상이네 씨발. 아니 목소리 듣고 누구지? 그러고 있었는데 저 새끼 딱 봐도 원정상이잖아요 님들. 근데 확실히 럭키 누나도 목소리가 좋아. 캐릭터랑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야. 아니에요.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이 누나는 그게 좋아. 약간 그 상긋한 바이브가 있다고 해야 되나? 주변에 진짜 개병신들이 개많거든 이 누나 주변에. 근데 이 누나는 변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어 저 웃음소리. 럭키 누나 가겠습니다. 아 진짜 이러면은 또 존나 답박할 것 같은데. 아무튼 이번에는 단지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좋아하잖아요. 제가 10만원 내시죠. 애교해 드릴게요. 잠시만요. 나 피앙고가 좋아. 아 머리가 오디러워. 아 뭐지? 아 근데 왜 단준나 목소리도 이렇게 되니까 좋은 것 같지? 단준나 목소리는 내가 아는 지인 여수들 중에 가장 목소리가 특별한 것 같아요. 자동으로 약간 이응이 껴있는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? 아니 지인 월드컵 될 것 같은데 내가 말해드릴게요 형님들. 진짜 내 주변 지인들이 목소리가 좋아서 잘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요. 맞다니까? 단지로 가겠습니다.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. 오 잠시만. 잠시만 다시 들어보자.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. 우와!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.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. 아 너 잠시만, 이거 제작자 너 이상한 팬이지? 아니 이런 사기 클립을 가져오면 어떡해. 야 근데 이거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진짜 느낌은 미쳤다. 어?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. 되게 목소리 좋으시네요. 목소리 좋은 거는 둘째치고 자기 목소리가 좋다는 걸 알면서 잘 쓰시는 분이야. 미쳤어. 아 진짜 우승 후보 같은데 진짜 이 정도면? 좀 충격적이다.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언니님.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. 언니님 오케이. 언니님 오케이. 일단 기억해봐. 아무튼 아 이거는 그냥 정말 취향이고를 다 떠나서 그냥 진짜 너무 좋으네요. 듣자마자 아, 이 사람 라디오 방송하면 어떨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. 언네님 감사합니다. 네 귀여우니까 괴롭히고 싶어요. 아니 뭐라? 왜 햄스터 보면은 귀여워서 꽉 잡아서 터뜨리고 싶다거나 병아리 보면 막 깨물어주고 싶고. 어? 너무 야만적인데요? 아니 햄스터는 꽉 찌면 죽고 병아리는 꽉 물면 죽어! 아 유니쌤이랑 만나면 좀 힘들겠는데? 나 너무 귀여워가지고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만나자마자? No, God! 멘트를 다 떠나서 유니쌤 목소리 지력. 아 인정 제기해준 탑3. 아 근데 진짜 유니쌤 목소리 많이 좋아. 그리고 유니쌤은 웃는 목소리가 존나 좋은데 이걸 안 넣어주네. 아무튼 유니쌤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유노아님하고 룰레이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고양이상이신가요? 저는 네 고양이상이에요. 아 잘 듣고 있었는데 왜 벌써 끝났지? 아 근데 목소리가 그냥 되게 뭔가 몰입시키기 딱 좋다. 그냥 유노아님 어디서 많이 봤는데? 내 방에 많이 오시지 않았었나? 맞죠? 뭔가 계속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야. 이번에는 룰레이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션! 와타시 세세장에게 호스팅 받은 거 처음 럭키다세! 아 유노아님 목소리 진짜 너무 좋다. 진짜로 미쳤다. 자 춘향님이랑 템템머리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64강. 아 이거 웃음소리 나오면 끝장나는데. 땀이춘 하면은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하고 싶은 거.
진짜 웃음소리가 지려. 그 약간 홍홍홍홍 하면서 웃으시는 게 있거든요. 정말 웃는 게 이 자켓이랑 가장 어울리는 사람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어. 진짜로 뭔가 토끼가 인간으로 변해가지고 웃으면 진짜 저렇게 웃을 것 같아. 자, 이번에는 템템버리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염 때문에 편두통 오고, 비염 때문에 항생제 먹고, 항생제 때문에 소화불량 오고, 소화불량 때문에 편두통 오고. 저거 뭐야? 아니, 쿠포 지린다니까요 이거? 아니 지금 타이밍은 또 뭐야? 둔둔 하고 끝났는데? 아, 아니 근데 이거는 아 클립이 조금 아쉽다. 이건 진짜 클립이, 아 클립이 매번 이렇게 아쉽냐. 약간 서로 가장 좋은 목소리가 딱딱 나올 때가 해서 가져와야 이 사람의 목소리는 딱 이런 느낌의 매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, 그냥 아프셔서 힘든 분 데리고 오면 어떡해. 걱정되는데요 갑자기. 아니 클립 하나만 봤는데 뭔가 어떤 몸 상태인지 알 것 같아. 아, 이거는 클립 차이로 저는 순양님 걸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둘 다 아는 사람인데? 자, 일단은 아구이 뽀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가 진짜 존나 났다가도 맛있는 치킨 먹으면 또 기분 풀려. 오빠는 항상 그런 식이야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가지고 놓는다. 나 진짜 얼마나 화나고 개빡치는지 알아? 그러면 치킨 먹을래? 그럼 일단 지켜봐! 아니 이 누나는 씨발 클립이 몇 분짜리야? 43초짜리인데 씨발 유튜브각을 하나 뽑아버리네. 대단하다, 대단해. 자, 이번에는 박혜님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 지금 바빠요? 할 말 있는데 지금 잠깐 나와줄 수 있어요? 아니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맞는 건가? 맞지? 이거 보다 보니까 캐릭터 바꾼 거지? 언니가 하는 모든 말, 행동 하나하나 새겨두고 싶은 만큼 좋아해요. 왜 여기서 존나 정상인 척하지? 이젠 친한 동생이 아니라 여자친구로 옆에 있고 싶은데 어때요? 이런 말 전화로 해서 미안해요. 아! 뭐해! 방송에서! 아, 내가 뭘 들은 거냐 방금? 아니 원래 존나 호탕한 사람 아니었어? 그중에서 들어오고 있다냐? 아 근데 둘 다 고르기 싫은데 어떡하지? 존나 큰일 났네. 아니 이 사람도 원래 존나 이런 느낌이에요 둘이. 아 근데 역시 야구 이뻐. 감히 그 누구도 이 누나한테 목소리 빨로 방송하는 사람이다라고 못합니다.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. 정말 노력하고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말. 아 이거는 저는 아구이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기씨는 저는 현재 바뀐 지금의 박기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박기씨 듣고 계신가요? 이거 나중에 해명하세요. 아! 아 겐자인인데 모아리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가? 도망가려고? 못 갈 텐데. 뒤에 미몽이 뭐야? 아니 근데 정말 이게 당연히 목소리라는 게 취향이라는 걸 타잖아요 분명히. 근데 벤자이님의 목소리는 김태희님의 얼굴 느낌이야. 누구나 그냥 봐도 아 좋은 목소리다 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런 느낌이야. 이번에는 모아리님 한번 들어볼게요. 아 뒤에 브금을 잘못 가셨는데 이 사람. 아하 저 웃음소리는 저게 아닌데. 아 이거지. 아니 부금 선택이 틀리셨어. 이런 부금을 깔아야지. 아 이거는 한번 시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아 어떡하지. 아 둘 다 너무 목소리가 좋은데. 아 자 아무튼 목소리 이상형 월드컵은 64강만 하면 됐지. 야 근데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? 본인 모카님 기지개 기대했다. 목소리로 따지면은 모카 누나도 개인적으로는 제 탑10에 들어가요. 근데 내 주변에 진짜 목소리 좋은 누나들이 되게 많아. 모카 누나도 있고 초홍 누나도 있고 겐냥이도 있고 페녀님도 있고 모잉이도 있고 삐삐님도? 누가 저 사람 잡아가세요.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뽀담님 만원 감사합니다. 어? 뽀담님이 아까 전에 봤던 분 아닌가? 자기소개. 아 반님도 아까 전에 계시지 않았어요? 어 다들 와 계셨네. 사실 공카님만 없는 단톡방 있었던 거임. 목질하지 마세요! 나도 껴주던가. 무슨 소리에 어울리는 구금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예 모아리님 5,000원 감사합니다. 아 모아리님 아까 그분이잖아. 견냥이랑 붙었던 사람. 근데 여기 다 모여 계시네. 아니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? 아니 여러분들 디스코드 좀 들어와 봐요. 실제로 한 번씩 들어보게. 님들아 한 번씩 들어와 보세요. 아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. 아 실제 목소리는 어떤지. 남자 새끼들 들어오면 뒤진다.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! 아 이 사람들 또 존나 약간 나랑 통하는 마음에 막 두근두근 되고 있는 거 아니야? 여보세요. 아 오빠 오랜만이야. 멘트 하나 쳐봐.
자, 하나, 둘, 셋!